네, 안녕하세요. 화학 강의 맡은 변현수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서 개요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맡은 과목인 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수업 안내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제 이름은 변현수고요.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현재 다양한 학원에서 출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원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총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99%의 학교들이 범위를 1, 2, 3, 4단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범위를 가집니다. 저희는 고2 대상이기 때문에 2학기 내신 대비를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갈 단원은 3단원과 4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원별로 밑에 소단원이 적혀 있는데 소단원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단원들입니다. 주로 몇 단원에 분포가 되어 있냐면 1단원과 4단원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지금 1단원과 4단원 밑에 제가 노란색 글씨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계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총두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와 추론 문제이고, 이 학생들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는 단원들은 주로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화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1단원과 4단원을 잘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2학기로 들어갔을 때 중간고사는 3단원이 되고 기말고사는 4단원이 될 건데, 3단원 보시면 어려운 소단원이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말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편차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이거는 내신이 아무리 어려운 학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이 어렵다고 유명한 학교라고 할지라도 90점 넘는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수두룩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말고사 몰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이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예상이긴 하지만 1학기 때 아마 화학으로 피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화학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표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밑에 생소한 어휘 해가지고 몰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학의 큰 특징이 처음 보는 어휘랑 처음 보는 어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화학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몰이라는 단어일 텐데, 몰로 예시를 들자면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개수라는 뜻입니다.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미 학생들 입장에서는 화학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데다가 처음 보는 어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하게라는 거는 100%를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 90%를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10%의 오답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쉬운 문제까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오개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을 못하게 된다면, 내신 등급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5등급 이하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풀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풀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화학에서 어려운 단원들은 주로 계산 단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계산하면 생각나는 과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학이에요. 화학이랑 수학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둘다 계산 단원이기 때문에 공식 배우고 풀이법 배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래프 혹은 식으로 나와서 그거를 푸는 과정이 어려워요.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뭘로 나오냐면 긴 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 킬러 문항을 보면은 문제들이 12줄, 13줄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할 때 열심히 공식 외우고 풀이법 배웠는데, 막상 문제가 그렇게 글로 나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외운 공식 중에서 언제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법을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산 문제들의 대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3등급 혹은 4등급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인데, 결국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를 푸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화학은 과탐 중에서 타임어택이 제일 심한 과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화학을 잘하는 학생은 문제를 풀수 있는 학생이 아니라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어택을 극복을 못하게 된다면 킬러 문항 몇 문항을 놓쳐서 2등급을 받게 될 거고, 만약 이세 가지를 전부 다 극복을 하게 된다면 그 학생들이 비로소 1등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생각하는 화학원의 양질의 수업은 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전부 다 충족을 시켜주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리큘럼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고의 대상 강의는 7월 14일 일요일에 개강이 됩니다. 총 5회차로 구성이 되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3시간 수업이 될 거고 회차별 내용을 보시면 1회차와 2회차 같은 경우에는 3단원, 그 다음에 3회차, 4회차, 5회차가 4단원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 특징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첫 번째로 보시면 위에 표현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아까 3단원이 굉장히 쉬운 단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3단원 내에서도 등급이 갈리긴 갈려요. 우리가 4단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3단원에서 놓치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즉,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5개념이 껴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도 사범대를 졸업을 하면서 다른 강사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화학1, 화학2 소단원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5개념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강사분들보다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때 문제를 풀릴 때 학생들이 최대한 5개념을 가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고, 두 번째로 밑에 보시면 프리 및 시간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프리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암기식 풀이법이 아니라 접근법을 전수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 자체가 긴 글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 학생들이 풀수 있게끔 힌트를 주는 어휘나 어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특정 단어가 나온다거나 특정 표현이 나왔을 때이 풀이법을 적용을 하고 A랑 B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왔을 때는 A를 먼저 이용해라 등등의 접근법을 전수를 해줘서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풀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재인데요.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 때 다른 강사분들 혹은 시중에 있는 교재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재들을 보면은 단원별로 정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단원별 정리가 잘돼 있다마는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문제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분명히 이게 계산 단원이기 때문에 수학이랑 비슷해서 아무리 같은 소단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수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데 유형별로 문제를 적용해준 이 정리를 해놓은 문제집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단원별로 유형별로 다시 그 유형을 난이도별로 문제들을 잘 선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푸는 여기 보이시면 연습 문제가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난이도별로 스텝 1, 스텝 2, 여긴 잘려 있지만 스텝 3까지 문제들을 잘 선별을 해 놓았으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비슷한 문제를 나중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보았을 때, 이건 내가 풀었던 문제 하고 생각이 나게끔 유형별로 문제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관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튜브를 통한 보강 영상, 복습 영상 시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결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을 들었는데 막상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기억이 나질 않거나 이해가 안 돼서 숙제를 못 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그날 수업했던 내용들, 그게 이제 촬영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수업 영상을 시청을 할 수가 있고, 테스트나 기타 자료 같은 경우도 거기에 다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수업 전후로 클리닉 시간이 있어서 질문을 받겠지만, 집에서 혼자 과제를 하다가 질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수업을 하고 있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테스트가 있는데 수업 시작할 때 항상 15문제 정도의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문제나 내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학생의 풀이 과정과 학생의 오답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5개념을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점수, 최고 점수, 평균 점수, 그 다음에 과제 수행 여부와 수업 진행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문자로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리닉인데 수업 전후 1시간은 클리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후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이 시험을 못 봤거나
아니면 시험을 혹시 조금 잘 보더라도 제가 판단을 했을 땐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성취도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 재시험을 보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귀가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업 전에 1시간 정도 클리닉 시간이 있으니까 저랑 미리 약속을 잡으면 1대1 클리닉 수업까지 가능하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